Saudi Cup. Recommended restaurant around here. Restaurant, keen. Close? Yes. Every restaurant close? Yes. Oh my god. Then where can I eat? Yeah. 오전부터 정신없이 저잣거리를 돌던 나의 눈에 들어온 음료수 하나 사야겠다. 나에게 홀딱하는 구멍가게야 주네. 그런데 갑자기 줄리엣으로 빙의를 하여 나와 숨바꼭질을 시작한 그녀. 사디캅. 안녕하세요. 화끈 달아오른 그녀의 얼굴과 대조적으로 무표정한 얼굴로 냉장고로 향한 메로스. 선 아침에 빈속에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거. 갈증을 달래는 게 목적인 나와 달리 그녀는 드라마와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듯했어. 그도 그럴 것이 우한 폐렴으로 인해 상권이 초토화된 이후 그동안 생계의 곤란을 겪으며 수척해진 그녀 앞에 바람처럼 나타난 까올리. 태국 정부의 락다운과 통행 금지 명령으로 외부 활동이 제한되면서 집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진 그녀에게 영화와 드라마는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일 터. 태국에는 대형 떠돌이 개들이 많아서 느닷없이 터지는 개소리는 공포 그 자체이지. 아무튼 개소리 덕분에 망상에서 깨어난 그녀는 본업에 충실하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내가 앞에 있으니 본능적으로 나오는 미소는 어쩔 수 없는 듯해. 무의식 중에 나의 번호를 따려다 화들짝 놀라 핸드폰을 다시 내려놓는 그녀. 그건 내 알바 아니고 아직 식전이라 근처에 식당이 있는지 물었지. Is there any restaurant team? No. 그러면서 그녀 또한 깜빡이도 안 켜고 훅 들어오는데 여전히 이상과 현실 사이를 왕복하는 그녀. 이 근처엔 마땅한 곳이 없는 듯 난색을 표했지. No. 오. Department store. Santa Plaza. Is it far? 나와의 동행을 잔뜩 기대하던 그녀. 너무 멀면 내가 안 갈 것을 알지만 이내 체념하고 말했지. 하지만 이어진 나의 반응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그녀. I have to take taxi. 현실과 영화를 혼동하는 그녀. 아직도 내가 본인과 같이 갈 거라 착각하는 듯해 본인은 남자에게 얻어먹지 않음을 보여주려는 듯 금고에 손을 대기 시작하는데 남자에 홀딱 빠져서 생기까지 내팽개치는 그녀를 말리고 싶었지만 이런 소소한 행복조차 허락되지 않는다면 그녀에겐 너무 가혹한 거라 생각되었지. 확실히 처음 볼 때와는 달리 얼굴에 행복과 여유가 넘쳐나는 느낌이야. 내가 방문하기 전에는 외로움에 시름시름 앓기만 하던 그녀. 하지만 내가 이곳을 방문하자 그녀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던 거야. 그도 그럴 것이 태국은 여자가 남자보다 120만 명 정도 더 많은 여초국가로 출생시의 성비는 남녀 1.06 정도로 자연성비에 가깝지만 남성의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15에서 64세 성비를 계산하면 0.98 정도로 추월하다가 65세 이상이 되면 압도적으로 여자가 많아. 남자는 상당수가 출가해서 승려가 되거나 군대를 가기 때문에 20대 이후의 여자는 선택의 폭이 더욱 줄어들게 되지. 줄어든 남자 중에서도 상당수가 게이나 트랜스젠더로 전향하여 정상인 미혼의 여자와 남자 성비는 4대3이라고 보면 무방해. 따라서 그녀가 저렇게 적극적인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긴 하지만 만난 지 몇 분도 안 되어 저러는 건 나를 좀 당혹스럽게 만들었지. 그래도 이따금 현실이 무조건 장밋빛만이 아님을 깨닫는 듯하였고 다 잡은 물고기가 도망갈까 초조한 모습을 드러내곤 했어. 구글맵을 보여주는 걸 기회삼아 그녀는 자연스레 내 품에 안기듯 몸을 밀착시켰어.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현지 여성들에게 호감을 주는 미노스. 이번에 여행했던 태국의 북동부 이산 지방의 콩켄도 예외는 아닌 거야. 그동안 스쳐 지나간 여성들과의 관계를 통해 절실하게 깨달은 한 가지는 책임지지도 못할 거라면 마음조차 주지 말자는 것. 물론 예상치 못한 인연을 만나 얻게 되는 짜릿함과 설렘이 나의 인생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되긴 하지만, 동시에 나로 인해 그녀들이 느끼는 설렘과 행복은 내가 떠나가면 결국에는 아픔으로 남게 될 게 뻔하기 때문이야. 따라서 적극적인 구멍가게 아줌매가 겪게 될 아픔도 예정된 수순일 텐데. 하지만 그녀가 느끼는 행복이 더욱 가치 있다 믿기에 걸음을 멈추고 그녀에게 말했지. 오케이 오케이, see you soon. 커큰카. 나에게 홀짝 가는 구멍가게 주인장. 나에게 홀짝 가는 한복 이산 소녀. 고기요. 아침부터 뭐 나쁘진 않겠네요. So this is the first day for me to come to Konkan. I'm very stranger here, so that's why I'm wandering around. Is there any good place at night time, evening after 5 p.m.? I mean, or a market, night market? Where are you from? Chai. My name is Fern. Oh, Fern. Yes. Fern. My name is Pom Chu Mino. So you guys work every day here? I'm here some day. Oh, okay. Oh, not every day. Because it's the lockdown. Chai, COVID-19. Ah, you're student? No. Oh. 25 years old. 22 years old.